강원도 철원의 한 시골 마을. 일교차가 커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은 이곳엔 9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는 동안 씨 부부가 살고 있다. 여주, 둥근 대마 등 특용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씨 부부. 동안 씨는 오늘도 작물의 모종을 키우는 육모장에 와서 모종들을 살피는데,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동산마! 동산마! 이리 와봐! 아내는 또 무슨 일이기에 저리 불러대나 싶은데. 왜요? 아, 육모장에 쥐가 들어와서 지금 다 퇴치잖아. 세상에. 아, 이거 먼저는 당신이 저쪽에다가 육미자 저 끈끈이 해가지고 주섯 해가지고 잡았잖아. 여기도 갖다 주섯을 갖다 놔야지. 아니 뭐 이거 육미자가 나 혼자 가려나? 아니 진짜. 이거 우리 농사 뭘로 줄 거야 이거? 사다 놓은 쥐덫하고 끈끈이를 진지게 놓아둘 걸 아내도 아차 싶은데. 다 파먹은 거 이게. 다 까먹었잖아 이렇게. 이게 지금 다 까먹은 거예요. 왠지 혼자 욕 먹기가 억울한 명숙 씨. 애호박 내가 잘 키워놨구만 올해는. 그것도 내가 물을 줬으니까 그렇게. 어제 내가 줬거든요. 어제 내가 주라고 했으니까 준 거 아니야. 잘한 건 내 덕, 못한 건 남 탓이라더니 남편이 자신만 탓하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아 쥐새끼 운동장이지 이게 무슨 어? 육묘장이야. 육묘는 1년 농사 이게. 아까 그 1년 농사는 당신이 시켰어. 나 이제 안 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맡겨놓고 잔소리인지. 남편도 그렇게 신경 쓰라고 부탁했는데 소홀한 아내가 못마땅하다. 몰라 알아서 해. 농사에 울고 웃는 농사꾼이 되다 보니 늘상 겪게 되는 일상인데.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는 장남인 남편을 따라 9년 전 시댁에 있는 철원으로 내려온 명숙 씨. 열심히만 하면 잘 되겠지 싶다가도 남편과 이렇게 큰 소리가 날 때면 정말 속도 상하고 힘도 빠진다. 그러나 큰 소리 냈다고 일을 놓을 순 없는 일. 부부는 오늘 비닐하우스 정비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아까 싸운 것 때문인지 오늘따라 유난히 퉁명스럽게 짜증을 내는 남편. 언니. 기분은 나쁘지만 더 큰 싸움이 될까 싶어 아내는 애써 참는다. 조금만 더 평평하게 저쪽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아니 어머니만 저기 그 뒤에. 아니 여기 이게 끈이 있잖아. 아, 그 끈. 속으로 던져 속으로 필요없는 거야. 똑바로 이렇게 평평하게. 이왕 할 거 좋은 말로 하면 어디 덧나나? 아내는 마음이 상한다. 이제 좀 이쁘다. 그런데 명숙 씨, 참다가 결국 짜증을 내고 마는데? 막 뿌려먹어, 막 뿌려먹어. 승질이나 내지 말든가, 승질을. 뿌려먹으려면, 어?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맨날 불러다가 뿌려먹으면서 승질 낼 건 다 내고. 그런데 잔소리할 때는 언제고 그새 딴짓을 하는 남편. 하우스 안에 자란 나무를 뜯느라 바쁜데. 어쩌다 보니 남편은 한 움큼 나물만 쥐고 서 있는데 정작 힘쓰는 일은 명숙 씨가 다 하고 있다. 딴짓을 하는 남편이 얄미울 만도 한데 오히려 장난으로 기세를 역전시키는 명숙 씨. 왜 일하다 말고 땡땡이야. 또다시 이어진 아내의 반격. 저거 봐 저거. 잡으려고 그래 잡으려고 하지. 아 일로 와 이거 잡아. 아버님 안 계실 때 우리 아버지 안 계실 때 저렇게 우리 아버지 계실 때 건드리면 이런. 이게 또 슬슬 장난이 하고 싶지 또. 이런 어? 내 아들을. 슬슬. 아니 이걸 당신이 안 잡아주면 내가 지나가는 여자 응? 붙잡아서 잡아달라 그럴까?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해야 되는데 왜. 응, 안, 뭐 짜증을 내. 아니 내가 짜증을 냈어요? 당신이 짜증을 냈지? 응? 일을 하다 보면. 아니 일 이 정도 시키는 거 갖고 뭘 내가 응? 막 뿌려 먹니? 응? 아 나 혼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응? 지 새끼들 키우고 내 새끼 키우고 그러는 거지?
지 새끼 내 새끼 같은 새끼거든. 응? 아. 투닥거리긴 해도 아까보다는 한결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은데. 그거 잡아주기를 생생내고 그래. 그래도 일을 부려먹으려면 좀 가정다감하게 좀 해고해야 힘도 나는 거지. 일도 힘들어 죽겠네. 쥐나 잡아 쥐나. 떠들지 말고. 그렇잖아도 끈끈이 잔뜩 사다 놨어요. 이따가 끈끈이 잔뜩 붙여놓을 테니까. 응? 대한민국 사람 중에 오늘 이거 잡아준 여자가 제일 이뻤어. 얼마큼?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핫 한번 해봐. 요즘에 하트 날리는 게 유행이래. 요거라며? 응? 요거라며? 싸우고 화해하고 화해하고 싸우고 부부는 그렇게 밀당의 고수가 되었다.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맏며느리 명숙 씨는 혹 시아버지 밥대를 놓칠세라 바쁘게 자신의 집인 2층으로 오르는데 식사 때가 되길 기다리고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명숙 씨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 시아버지가 외출할 때를 빼고는 삼시세끼를 챙기는 며느리. 이런 며느리의 수고를 알기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챙기시는데 며느리가 요리할 때마다 창문 열어주는 일을 잊지 않는다. 그래, 응시한테 좀 문 좀 열어놓고 해. 우리 옆에 창문 열고 문도 열고 해라. 예, 아버지. 냄새가 좀 들리면 되지. 네.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3년 정도 고생하시다 돌아가셔갖고 네, 사랑하는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기 같은 거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네,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도 많이 아껴주시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문 닫혀있거나 그러면 이제 문도 많이 환기도 자주 시켜주시고. 네. 아래층에는 둘째 동생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러자 1층에 사는 둘째 동서가 올라왔다. 둘째 동서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인데 명숙 씨는 시어머니처럼 둘째 동서를 챙긴다. 하지만 아직은 서툰 게 더 많은 둘째 동서. 간장, 고춧가루, 다시다. 속과서. 아, 결혼한 지 한 4년 차 된 우리 저희 베트남에서 온 동서인데요. 네. 음식 같은 거 할 때 그 잘 하지만 그래도 이제 꼼꼼하게 조금 더 이제 가르쳐주고 음식 같이 해먹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올라와요. 올라와서 같이 해먹고 네. 길도 같이 나가고. 맞동서 역할도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의 빈자리까지 대신하려니 명숙 씨는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밑에 두부 조림 있어요? 없어요? 아직 존댓말을 쓰시나 봐요. 아, 우리 동서. 예. 아, 동서가 제가 이제 존댓말을 써버릇해야 존댓말을 배워야지만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도 존댓말을 해보래야 쟤는 잘 배웠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도 어른들 뵈면 인사도 잘 하게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도 항상 존댓말 존칭도 쓰게끔 이렇게 예, 해서 우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말 배울 때 이렇게 잘 가르쳐줘야 나중에 이렇게 실수를 안 하거든요. 명숙 씨는 동서에게 예절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쳐왔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힘들어했지만 이젠 제법 가족과도 많이 살가워진 둘째 동서. 거지, 거지. 진짜 거지야. 모든 동서 편한 입장에서 생각해주려는 명숙 씨. 밖에 비가 오는 걸 보고 반찬을 아예 챙겨주는데 1층 시동생 식구들이 비를 맞고 식사하러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나름의 배려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동서. 큰 동서가 챙겨준 반찬을 가지고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둘째 동서. 부부는 5년 전 결혼을 하고 지금은 5살, 3살 아들을 두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둘째 동서. 시동생 동원 씨가 알아서 제짝을 찾으면 좋으련만 마흔이 넘도록 혼자이자 형수인 명숙 씨가 나서서 국제결혼을 주선했고 지금은 이렇게 아들 둘까지 낳아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유난히 말수가 적은 남편과 아직 한국말이 서툰 아내. 그래서인지 식사를 하면서도 부부는 대화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부부의 밥상은 늘 이렇게 조용하기 일쑤다. 반면 2층 큰아들의 집은 1층과 다르게 사뭇 화기애애한데. 아니 왜 아이돌 안 불러? 네. 비가 오고 그래갖고 그 반찬 한 거 국하고 두부조림하고 해서 챙겨 보냈어요. 그치? 아래서 같이 먹으라고. 네. 애들도 얼굴에 비 오는데 또 올라오기도 그렇고. 역시 맏며느리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싶다. 자정다감해요. 아버지가 며느리 복이 많아서 그래. 당신만 빼. 며느리 복이 많아서 며느리 넷이 다 좋지. 아 당신만 빼고. 그럼 셋만. 왜? 그래도 아버지 큰며느리가 제일이지? 어.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살아. 빈말이 아니라 큰며느리가 애쓴다는 걸 누구보다 시아버지가 더 잘 알고 있다. 뭐 시어머니 관리자가 할까 뭐 그렇지 뭐. 나이 마흔이 다 되도록 결혼 못한 둘째 아들 걱정이 많았던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며느리 명숙 씨는 사방팔방 시동생의 결혼에 발벗고 나섰고 국제결혼까지 시키게 되었다. 결국 시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린 것인데. 이렇게 해서 2층엔 시아버지와 큰형네 가족이, 1층엔 둘째 동생 가족이 살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옆엔 막내 동생 가족까지 한 울타리에 삼형제가 살게 되었는데, 한 울타리에 있다 보니 서로 도움받을 일이 많은 형제들. 아, 오늘 일 좀 도와주셨어? 뭐 할 일 많아? 할 일이야 있지. 뭐 비닐도 해야 되고 고리도 걸어야 되고. 가야지 뭐. 그래, 도울 수 있으면 일단 나와, 천천히. 아, 밥 먹고. 예, 먼저 나가세요. 좀 바로 따라갈게요. 아, 일을 셋이 나와서 얼른 후딱 끝내야죠. 막내가 오늘 직장 쉬는 날이라 좀 도와줘요. 오늘은 집안의 여자들도 동원이 돼야 할 것 같다. 궁금해. 때문에 아이들은 시아버지께 맡겨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 입막음용 과자도 잊지 않고 챙겼다. 그럼 제가 은사 아빠 하우스 도와주세요. 네, 아버지 애기 봐주세요. 네, 가서 할 일해. 내가 봐줄게. 봐주마 말은 했지만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 말 잘 들어,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신은서. 아니. 아이들 돌본다고 농사에 아예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일. 바쁠 땐 한 사람이라도 손을 보태야 한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아빠가 일하러 가서 이거 가냐? 가자. 아버지. 아버지. 애들 좀 봐주세요. 형네 하고 좀 갔다 올게요. 안녕하십니다. 야,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와. 인사 안 해, 아빠 엄마한테. 다녀오세요, 이 새끼야. 다녀오세요. 바보 같은 게. 다녀올게요, 아버지. 회사원인 막내 시동생과 문방구를 운영하는 막내 동서도 가끔씩 일을 거들곤 하는데 오늘 작업할 장소는 둘째 시동생의 피망하우스. 작년까지 토마토 농사를 짓던 둘째네는 올해 처음으로 피망 농사를 짓게 되었다. 모처럼 삼형제와 아내들까지 삼형제 부부가 총출동했다. 한 집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서인지 형제들에겐 내일 네 일이 따로 없는데 특히 맏형인 동한 씨는 동생들 일이라면 더더욱 발벗고 나선다. 바로 밑에 동생네 봐시죠? 둘째. 뭐 서로 도움은 빨리 끝나잖아요. 빨리 끝내서 들어가서 또 같이 소주 한잔 먹어야죠. 결혼을 주선한 큰형수 명숙 씨의 제안으로 결혼 후 내려와 농사를 짓게 된 둘째 동원 씨. 안정적으로 수입을 낼 작물을 찾다 올해부터는 피망을 키워보기로 한 것인데. 이렇게 자꾸 키가 크면 이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제가 쓰러지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 해갖고 집게를 이렇게 집어줘요. 이 줄 하나씩 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겨울 되면 한 이만큼까지 이제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 줄로다가 유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리 서툰 막내 동생 부부. 어쩌다 실수라도 하면 어김없이 명숙 씨의 잔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 사모님 다 엉킨다. 그러니까 우리 아니야. 진짜 진짜 나만 좋아. 그러네. 저녁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아. 다 엉켰어. 저거 사고 쳤더니 저 플루기 이야. 아. 밤새 저거 아주 플루기 생겼어. 큰 형수의 걱정어린 잔소리에 안절부절 못하는 막내 시동생. 잘 하려고 할수록 줄은 더 꼬여만 간다.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같다. 잘해야지. 배우는 단계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찾아간 거야? 진짜. 금실 하나는 알아주는 삼형제. 부부가 2인 1조로 일을 하는데 둘째네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 결혼 5년 차 가장 신혼인데 어째 부부는 서로가 내외 중이다. 은서 엄마. 네. 남편 어디 있어? 네 신랑. 어? 왜? 싸웠어요? 부부 같이 일 안 해요? 창피해요. 창피해요. 은서 엄마. 뭘 창피해? 아, 진짜. 은서 엄마 신랑 아니요? 남이 신랑? 애정 표현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 어떻게든 코치라도 해주고픈 명숙 씨다. 시동생 동원 씨라도 살뜰히 챙기면 좋으련만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 시간. 아이들이야 온몸으로 놀아주길 원하겠지만 연로한 할아버지가 몸으로 놀아주기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찾은 방법은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하지만 정작 몇 판 하지도 않았는데도 할아버지는 정신도 없고 진이 다 빠진다. 아이들은 뭐가 좋은지 작은 애들끼리 신이 났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다른 데 보는 사이에 사고까지 제대로 쳤는데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다. 오죽했으면 애 보는 것보다 밥 매는 게 낫다고 했을까. 잠깐 재롱 보는 건 귀엽지만 몇 시간씩 애를 보는 일은 역시 만만치가 않은 일이다. 잠시도 쉴 새 없이 일을 만드는 아이들. 지금 시아버지가 바라는 건 어서 며느리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병 주고 약 주고 힘은 들어도 또 이 맛에 손주들을 보는 게 아니겠는가. 시아버지가 아이들과 한창 씨름 중인 그 시간.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막내 동생은 그새 새참 타령을 하는데. 부치게? 재료가 없는 시장 봐야 그래요. 부치게에다가. 애호박 넣고 당근 넣고 고추전. 반은 하얗게 반은 장떡 알죠? 오빠 스타일. 장떡. 장떡으로 할게요. 고추장 장떡. 반반. 박미경 씨 갑시다. 일로 와요. 둘째 동서를 잊지 않고 챙기는 명숙 씨. 저도 붙어있을 때는 아무 데코트가 오래가. 그렇게 두 동서들을 이끌고 전을 만들러 왔는데. 그런데 작은 동서 집에 와보니 보이는 설거지 거리들. 큰 동서 명숙 씨는 결국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하고 만다. 설거지, 밥 뜨기는 거 설거지 다 해줬구만. 또 있어. 빨리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설거지를 해야지. 아이고. 애들이는 내일 맨날 싸놓고 할 맛에 큰일 나. 안 건강하세요. 잔소리는 했지만 정작 설거지는 본인이 하고 있다. 여기 숨어서. 야, 너는 잘하잖아. 제가 뭘 잘해요. 너는 십몇 년 탄데. 그래, 너까지 하면. 너까지 하면 내가 바빠요. 잘해도 잘못해도 둘째 형님만 챙기니 막내 동서는 살짝 서운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너무 말해. 빨리 가야 돼요. 동서들끼리 뭔가 의견이 맞지 않나 보다. 반 나눠야 돼요. 반 하나는 고추장. 몰라요. 그냥 하면서 바삭바삭 좋아요. 바삭바삭 좋아요? 네. 물 많이 바삭바삭. 네. 물 많이 바삭바삭. 취향에 맞춰서. 자기 남편들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 바삭한 것을 좋아하는 둘째 시동생.
매콤한 것을 좋아하는 막내 시동생. 각자의 남편 입맛 따라 챙기는데 맛있게 먹을 남편 생각에 벌써부터 막내 동서는 신이 나는 모양. 식구가 많으니 프라이팬 하나로는 속도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제가 봐요? 네, 네가 봐.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힘들어도 어떡해.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걸 보니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다. 왜 그러게 힘들어. 우리 아버님 화내지 말해. 둘이 남아 전을 부치는 두 동서들. 전이 구워지자 늘 그렇듯 명숙 씨는 시아버지를 먼저 챙기는데 저자한테 갔다 올게. 네. 시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도 큰며느리 명숙 씨의 일이다. 아, 근데 애들 난리 많이 폈죠? 오미자, 오미자 차랑 올라와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이제서야 화가 좀 누그러 드셨나 보다. 맛있어. 부침개는 쭉쭉 찢어야 맛있지만 가족이 많을 땐 먹기 편한 게 제일.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먹게 하려고 서둘러 보는데 여자들이 세찬 만들러 나간 후론 줄곧 말없이 일만 하는 형제들. 그런데 아내들이 돌아오자 하우스 안은 다시 활기가 넘친다. 잠들지 마세요. 빨리 와요. 조금 남았어요, 이제. 빨리 와. 근데 시간 맞춰 왔네. 먹고 막걸리 사드렸는데. 먹고 해요, 먹고. 형제들이 함께 일하고 동서들이 함께 만든 부침개. 함께 하니 뭐든 빨리 끝나서 좋다. 이거 혼자 하면은 건 뭐 이틀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좀 셋이서 하니까 뭐 금방 끝냈잖아요. 네. 우리 특급일꾼이 오면 그런 거야 원래. 고급인력입니다. 알면서 그래. 죄송합니다. 이럴 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대장 며느리 명숙 씨다. 우리 대박 의미로 우리 신간에 화이팅 한번 하세요, 형님. 와, 화이팅. 건배 딱 몰라, 건배 딱. 잘해. 자. 그 형님 해줘. 무건 수행한다 또. 자, 철원 신간의 농장 화이팅! 화이팅! 우애 하나만큼은 남다르다 못해 특별한 신 씨 형제들. 힘은 보태고 일은 덜어주는 형제들이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다. 명숙 씨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일을 보고 있는 가공 공장. 아, 여기는 저희 여주즙 만드는 가공 공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완제품들을 네, 택배 주문이 오면 택배로 해서 우체국 택배로서 발송을 하는데 가공 공장 겸 사무실이요. 농사 외에 가공 및 택배 업무는 모두 명숙 씨의 몫. 남편은 주로 농사, 아내는 가공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곳에선 직접 농사 지은 여주를 가공해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귀농 9년 차,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제는 제법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제 제법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명숙 씨. 특히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주문량이 많이 밀렸다. 택배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일은 많아도 혼자 척척 잘해내는 명숙 씨다. 그나저나 오늘은 일이 많아 시아버지 점심을 챙기기가 힘들 것 같다. 혹시 몰라 베트남 둘째 동서에게 부탁을 해두었는데 시아버지는 오늘 베트남 둘째 며느리가 차리는 밥상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한국말도 한국 음식도 서툰 둘째 며느리. 시아버지께 무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 자신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베트남 쌀국수로 메뉴를 정했다. 시아버지께 베트남 쌀국수는 처음 해드리는 거라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나름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며느리. 국수 너무 뜨거워요. 맛있어요. 베트남에서 만들던 솜씨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보려는 찰나? 오늘은 웬일로 때를 안 쓰고 조용한가 했더니 그새 난장판을 만들어놨다.
한창 사고 칠 3살, 5살 아이들. 잠시 한 눈만 팔아도 사고를 친다. 사건 사고는 있었지만 마지막 야심작, 우리나라에선 고수라고 불리는 향신료를 듬뿍 넣어 상에 올리는데 아버지, 술 드세요. 베트남 며느리 덕분에 시아버지는 원조 베트남 쌀국수를 맛보게 되었다. 고추와 고추. 고추. 그런데 시아버지에겐 고수의 향이 별로의 모양이다. 아버지 안 좋아요? 며느리에겐 미안하지만 고수 냄새가 영 적응이 안 된다. 냄새는 이상해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며느리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고수를 빼니 맛은 그런대로 괜찮으신 모양이다. 고수는 괜찮은데 그 향. 베트남 태생인 엄마와는 달리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에게도 이 향은 별로인가 보다. 남들은 몰라도 며느리에겐 그리운 향이자 엄마의 맛이기도 하다. 엄마 베트남에 국수 장사했어요. 아버지, 김치 드세요. 잘 먹겠다. 김치는 그만 더 맛있어요. 밥상을 앞에 두고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 있으려니 조금은 어색한 시아버지. 며느리 역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식사하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하고 어렵다. 때아닌 봄 태풍이 찾아왔다. 거센 바람에 하우스 비닐이 찢기고 날아가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선 명숙 씨. 둘째 시동생 하우스 천장엔 구멍까지 생겼다. 여름 태풍도 이러진 않았는데 피해가 제법 클 것 같다. 바람이 세게 부는 이렇게 세게 분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번 바람이 되게 세고 센 거.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여기저기서 피해가 더 생겨나고 있다. 동생은 속수무책 상황을 지켜보지만 농사 경력이 더 많은 동안 씨는 일단 눈에 보이는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바람이 자꾸 채서 자꾸 점점 늘어나는 거죠. 피해 복구 금액에 복구 시간에 파악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잠깐 강하게 스쳐가는 태풍이겠거니 했는데 멈출 기세가 아니다. 명숙 씨도 이 상황이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닌데 마음은 심란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서둘러 공장으로 오는 명숙 씨.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해는 어머, 고기 뜯겼다. 어머, 어떡해. 바람 맞았나 봐. 큰일 났다. 어머, 어떡해. 다급한 마음에 차단기를 눌러봤지만 소용이 없다. 이게 전기가 나가서 컴퓨터 사용을 안 하면 저기 컴퓨터가 사용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컴퓨터로 주문서가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전화 주문을 받은 건 먼저 직접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상황이 답답한 건 동환 씨도 마찬가지. 일단은 바람이 잦아지길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 사이에 집에 가서 점심 식사나 하고 나올까 하는데 아이고 배고파. 새벽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더니 시장기가 밀려온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물도 없고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데 밥까지 늦다니 짜증이 난다. 아니 왜 안 와? 아니 밥 줘야지. 아니
12시 안에 밥 달래니까 맨날. 아이 진짜 사람 배고파 죽겠구만. 빨리 들어와. 아유 지저분해 진짜 집이라고. 야 이거 뭐 정리도 안 되고 정신 하나도 없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지금 몇 시야? 밥을 위해 일할 거 아니야. 알았어. 몇 시야 지금? 아유.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아우 내가 지금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 일하면서 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지. 그 아유 진짜. 나 일하는 거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도 일을 좀 조금 일찍 끝내고 들어오라고. 아, 그렇다고 그때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가뜩이나 정전 때문에 일도 늦어지고 몸도 지치는데 돌아온 건 밥 타령이라니. 남편도 심란한데 배까지 고프니 더 예민해진 것 같다. 아니 지금 내가 한 시간을 늦었어. 두 시간을 늦었어. 잠깐 뭐 한 20분 늦었기를 그걸 못 기다려요? 20분이면 내가 20분 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게 때 끼는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해. 늦기다고 저기 좀. 내가 혼자 살아? 아버지야 아버지 좀 계신다. 아버지 좀 계신다. 무슨 몇 번을 얘기했어? 가뜩이나 정전 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겨 머리가 복잡한데 밥 좀 늦었다고 저리 난리다. 그래도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일단은 피해보자 싶은데 시아버지 때문이라도 항상 끼니 때는 지키려고 하는 명숙 씨. 그 노력을 몰라주니 야속할 뿐이다. 저희가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끼니 때 되면 제 시간에 밥을 먹었으면 해요. 그리고 그래야 또 규칙적으로 해야 아버님 건강도 좀 챙기고 하니까요. 말이 그렇지 일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공장 일하면서 시아버지 식기를 맺기 챙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내색은 못하고 명숙 씨는 속상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다. 다행히 상을 차리고 나서야 시아버지가 돌아왔다. 평상시 같으면 살갑게 말을 붙이던 며느리가 조용한 걸 보니 뭔가 일이 있었긴 하나 보다.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명숙 씨도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태기 위해 나와봤는데 바람이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하우스 복구 작업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심한 일교차에 작물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밤에 이게 추워. 우리 자식들이 춥잖아요, 지금. 점심에 큰 소리를 낸 후로 냉전 중인 부부. 던지면 던진다라고 말이라도 하지. 화는 나지만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참는 명숙 씨다. 동아 씨의 마음도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심란하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복구 작업. 오늘은 형제는 물론 일꾼들까지 동원이 됐다. 하우스 규모가 크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데 태풍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버지도 걱정이 되셨는지 나와보시는데 바람 불 땐 위험해서 나와보질 못했는데 피해 규모를 보니 바람이 어지간히 쐬긴 쐈던 모양이다. 큰일이지 뭐 이게 나무 같아졌다. 걱정이 됐는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버지. 위를 올려다보니 보이는 아찔한 모습에 더 마음 졸이는 아버지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 아버지. 마음 같아선 함께 올라가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연로한 몸으로 그럴 수도 없으니 그저 답답한 마음뿐이다. 저쪽에 올라가세요. 못 도와주는 게 아버지는 내내 마음에 걸린다. 이거를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나왔더니 뭐 별로야. 이틀을 꼬박 하우스 복구 공사에만 매달려 있었더니 그새 작업이 끝이 났다.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해결을 했으니 마음만은 가벼워지는데.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 끝났어요, 이제. 아, 시원해요.
그냥 바람 불어도 상관없어 이제. 때우고 씌워서 보수 공사를 마친 하우스. 태풍 피해로 걱정했던 마음이 이제야 쭉 펴진 것 같다. 그날 오후. 큰 동서와 둘째 동서가 주방에서 분주하다. 힘들게 복구 작업을 끝낸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의 주 메뉴는 민물 매운탕. 한국 요리가 서툰 둘째 동서도 오늘은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는데 바로 고추장 제육볶음이다. 첫째, 둘째는 저기 매운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섯째는 막내는 매운탕을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어류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제육볶음을 더 하는 거다. 둘째 며느리의 야심작 제육볶음이 완성이 되자 하나 둘씩 모이는 가족들. 고생한 둘째 동서를 위해 대신 생색을 내주는 명숙 씨. 막내야, 네. 니네 때문에 매운탕 먹어도 되는데 제육볶음 한 거야. 감사합니다. 뜨지 말고. 네, 맛있게. 뭐 두, 둘째네 간 거야. 맛있게.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새 집 가족들이 다 모였더니 이내 집안이 북적북적해졌다. 태풍 복구 작업으로 고생한 큰형을 위해 한잔 따라주는 막내 동생. 고생했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아내의 마음이 동한 씨는 그저 고맙다. 막내 시동생 부부는 오늘도 서로를 챙기며 애정을 과시하는데. 서만 매운탕 안 드신다고 우리 막미경 씨가. 형님만 나 생각하는 우리 안 그럼. 훨씬 낫죠? 내가 사랑하잖아요. 오늘도 분위기 띄우는 일은 명숙 씨가 맡았다. 뭐 아시죠? 문서 오빠, 이거 한 번만 해봐요. 아, 막미경한테 한번 해봐. 빨리. 아, 요즘에. 서방이, 서방이 이거 한번 해봐. 잘해, 잘해. 될까, 예뻐요, 예뻐요, 마. 한번 해봐요. 아직 신혼이잖아요. 입에는 짜요, 맛있어. 분위기 띄우는 아내 덕에 웃는 동안 씨. 대가족 속에서 시어머니처럼 집안을 이끌어가는 아내. 이런 아내에게 밥이 늦었다고 큰소리 냈던 게 왠지 미안해지는 동한 씨다. 다음 날 동한 씨는 복구 작업으로 늦어진 일을 하느라 바쁘다. 일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큰소리치고 풀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동한 씨. 그런데 다행히 저기 아내가 와 있다. 물 좀 줘. 물이요? 거기 있잖아, 거. 어디? 아, 거기 있잖아. 어디? 아까 내가 그거 갖다 놨단 말이야. 몰라. 아니, 트럭트에다 싣고 다니면 되지. 뭐 물을 여기다 놓고 달라고 그래요? 귀찮게? 이참에 화해를 시도하는 남편. 시원하게 마시려고 그랬지. 커피 한잔 마셔. 네? 응? 커피도 안 먹는 사람이 왜 커피래? 아이, 마셔. 시원해 지금. 커피 한잔 마셔. 빨리 따줘. 알았어. 의향 줄 거면. 어. 난 숨 깨끗한데. 괜찮아요. 농사꾼은 흙도 먹고 사는 건데 뭐. 여기. 아버님 모시고 좀 형제 많은 집에 와서 시집 와서 고생 많고 어머님이 딱 가고 돌아가신 그 일들을 다 해주고 하여튼 고마워. 아버님 좀 더 부탁해. 끝까지 부탁이야? 그럼 어떻게? 당신밖에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 내가 풀고 살아야지 뭐 어쩔 거야. 아버지 모실 사람 당신 최고야. 역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남편뿐이다. 밀고 당기고 다시 밀당 부부의 일상이 시작됐다. 며칠 후. 마트 가요, 마트. 네, 마트 가요. 네. 함께 장을 보러 가기로 한 수의 동서. 오래간만에 외출해 동서들의 마음이 들떴는데. 가서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좀 사다. 바빠도 아버님 음식 좀 해드려야지. 네. 장 본다는 핑계로 둘째 동서에게 바람이라도 쐬어주고 싶어 데리고 나온 것이다. 동서, 베트남 동서. 네. 안전벨트 매세요. 다쳐요. 네.
이럴 땐 엄마처럼 언니처럼 살뜰히도 동서를 챙긴다. 읍내 마트에 출동한 새 동서. 마치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온 모양새인데 마트에 와서도 시어머니처럼 엄마처럼 명숙 씨는 둘째 동서를 먼저 챙긴다. 동서 엄마 좋아하는 걸로 사요. 반대. 동서가 원하는 걸로 사. 이거 사지 말고요. 햄 같은 거 사. 햄. 이거는 맛없어요. 밀가루 냄새나요. 요즘 누가 이거 먹어요. 옛날 사람이 이거 먹어요. 야. 너 형님이 먹고 싶다는 걸로 놔둬야지 왜. 알겠습니다. 누가 요즘에 이런 거 먹지. 소시지 먹겠어요. 이거 사요. 이거 좋아요. 이걸로 좋아요? 네. 그래 이걸로 사. 야 이거 거기다 갖다 놔. 네. 아니야 이거 애기 뭐 돼요. 덮어놓고 둘째 형님 편만 드니 이럴 땐 큰형님이 너무한다 싶다. 먹고 싶은 거 없어. 또? 안 매운 거 사고 안 됐다고. 그냥 소시지대요. 소시지대요. 둘째 형님만 챙기는 것도 좀 속상한데 어쩌면 옷 색깔까지 둘이 맞춰서 입었는지 막내 동서는 살짝 질투가 나는데. 오빠요 맨날 둘이 커플로 입고 저는 이렇게 입었잖아요. 저는 청바비예요. 무서워 네. 먹고 싶은 거 됐어요? 큰형님이 베트남 형님을 유독 챙기는 이유를 막내 동서도 잘 알고는 있다. 시어머니가요 형님한테 둘째 아주버님 결혼 좀 시켜달라고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형님이 많이 챙겨주세요. 둘째 아주버님 아무래도 외국에서 와가지고요 형님이 더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저보다 소불고기. 자신으로 인해 멀리 타국으로 시집온 동서. 그런 동서이기에 더 잘 챙겨주고 싶은 명숙 씨다. 베트남 동서 사이다 좋아하죠? 사이다 먹어요? 술 안 먹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둘째 동서 사주는 건 뭐든 아깝지가 않은데 정작 돈을 쓸 때는 10원을 하도 아끼는 알뜰한 명숙 씨. 10원 깎아주시면 안 되죠? 10원이 모자라. 식구가 많다 보니 장을 봐도 그 양이 만만치 않다. 이제 장까지 다 봤으니 집으로 가려나 했는데 어디론가 가는 쇠 동서. 오래간만에 나왔으니 동서들 군것질이라도 시켜주려는 것이다. 뭐 먹을래? 형님 저 칠리 탕수육 세트 시켜주면 안 돼요? 진짜 비싼 것도 먹네. 너는 싼 거 먹어. 너는 비싼 거 먹어도 돼. 아 진짜 너무해요. 비싼 거 시킨다고 타박은 했지만 정작 동서들 좋아하는 걸로 다양하게 주문을 해준 명숙 씨다. 은선마 이건 탕수육. 네. 이거는 튀김. 이건 떡볶이. 이건 순대. 은선마 좋아하는 간. 네. 내장. 은선마 제일 좋아요. 간. 돼지 간, 내장, 순대. 좋아요. 소금 주세요. 몇 년을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니 식성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형님 만족하고 있어요. 야, 그럼 너 이거 아예. 제가 좀. 별로 안 맛있는 거 너나 먹어라. 네. 매워요. 좋아요. 형님 이게 엄마 베트남이 같아요. 맛있는 거 줘요. 네. 똑같아요? 생각나요, 언니? 또 관심에 똑같아요. 관심해 주고 사랑해 줘서? 사랑해요, 동서. 동서,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 사랑해요, 형님 사랑해요, 누구 더 많이 사랑해요? 남편 사랑해요. 먹지 마!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둘째 동서의 말에 웃음이 터진 막내 동서. 빈말이라도 큰형님이 더 좋다고 하지 거짓말 못하는 천성을 어쩌겠는가. 오빠 잘해주는 필요 없어요 형님. 어쩜죠. 그래도 친정 엄마 같다는 말이 못내 고마운 명숙 씨. 마음을 열어준 둘째 동서가 명숙 씨도 고맙다. 함께 장을 봐왔으니 함께 음식을 하는 동서들. 세 동서가 함께 일하니 정신이 없다. 이거 뭘 왜 올린 거야? 못 사는 거야?
게다가 수시로 가족들도 드나드는데? 아유. 네, 어서오세요. 지시 무진주예요. 시원한 무진주. 화해 후 더욱 살가워진 부부. 남편은 괜히 말을 걸어보는데. 그럼 위에 올라가 샤워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야? 뭘? 어? 네. 아, 네. 알았어. 자기야! 어. 깨끗이 씻어. 아, 뭐야. 어? 응. 대답이 있어야지. 응. 응. 아유, 살림비서 한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짠! 딱 하나밖에 안 주냐, 하트를. 손 입에, 양손 입에. 막내이다 보니 치우는 일까지 도맡아 하게 된 막내 동서. 오늘은 여기에 둘째 동서 심부름까지 하게 됐다. 국그릇 주세요, 동서. 국그릇이요? 네. 아, 국그릇은 뭐하게, 형님? 계란, 계란. 계란하게 국그릇 네. 아픈데 흔히 이걸로 해요, 양손으로? 네, 괜찮아요. 네. 뭐 치워. 동서, 계란 세 개 주세요. 세 개요? 네. 네. 그런데 정작 심부름은 다 시키고 애가 운다고 일어서는 둘째 동서. 이름 벌려놓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아이와 놀다 보니 음식하는 것도 잊은 모양이다. 집안에 들어와서도 애들하고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는데. 예. 엄마 목소리가 완전 갔다 갔어. 그러니까. 또 쉬었어. 큰일났다 야. 할머니 목소리야. 할머니 목소리가 나. 큰일났네요. 그럼 엄마 고생 많이 해서 그래. 감기 기운도 있고 막내 동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그날 밤. 저녁 내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더니 결국 막내 동서가 몸져 누웠다. 여기야, 뭐해? 저거, 뭐해? 왜 그래? 몸이 안 좋다더니 결국 병이 났나 보다. 병원 갈까? 문방구 일도 하면서 요 며칠 농사도 돕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더니 막내 동서도 힘이 들었던 모양이다. 피로가 쌓여 몸살이 된 것 같은데. 땀이 많이 나네. 몸살 찌가 있는 거지? 오늘 딱 잘 덮였어. 평소처럼 아내를 살갑게 챙기는 남편. 일단 오늘 밤엔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음 날 둘째 동서도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목 아직도 안 났어? 환절기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많다더니 둘째 동서도 목 감기에 걸렸나 보다. 감기가 잔뜩 걸려서 어떡해. 이따가 아침 먹고 같이 병원 가. 오늘도 천상 애들은 시아버지께 맡겨야 할 것 같다. 오늘따라 무척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 비도 오는데 같이 데려가는 것보다 얼른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다. 오는 애까지 떼어놓고 왔으니 마음이 급하다. 동서가 감기로 목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 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농사철에는 서방님이나 서방님이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병원이나 뭐 볼 일 있으면 같이 데리고 다녀요. 빨리 갔다 와야 되겠어요. 아버님이 조카애들 보시려면 아주 힘드실 거예요. 울고 불고 하던데. 명숙 씨가 병원 가자는 소리를 안 했으면 애 본다는 이유로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며칠을 버티고 있었을 게 뻔하다. 그래서 명숙 씨는 친정엄마처럼 동서를 더 챙기게 되는 것이다. 예, 농립. 혼자 왔으면 접수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둘째 동서는 아플 때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는 큰형님이 고맙기만 하다. 오늘도 둘째 동서의 보호자를 자처한 명숙 씨. 열은, 열, 몸 뜨거워? 괜찮아? 조금 목 많이요. 또 몸살 게 있어요? 팔다리 이렇게 쑤시는 근육. 네. 몸 아파요? 네. 주사 맞고 약을 3일 줄게요. 따뜻한 물을 자주 먹고. 물 따뜻한 목에 이 성대가 부어서. 네. 예, 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어도 명숙 씨처럼 동서를 챙기셨을 것이다. 명숙 씨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병원에 갔던 동서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때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다. 어디 가? 선생님 어디 가죠? 어, 선배님 어디 갔다 오세요? 아, 미리엠이 아파가지고. 아니 저기 은서 엄마 저기 목이 아프다라서 주사한 대 맞춰 갖고 왔어요. 아, 미리엄마도 많이 아파요? 아, 누워 있어요. 아, 몸 관리하는지 하우스에서 일하고 몸 관리하는지. 아. 둘째 동서가 신경 쓰여 할까봐 먼저 집으로 들여보내는 명숙 씨.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급히 막내 동서에게 가보는데 사실 매번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둘째 동서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막내 동서는 늘 뒷전이었는데 아픈 막내 동서를 보니 다른 누구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해지는 명숙 씨다. 아픈지도 몰랐네. 어떡해. 아유, 어떡하냐. 아, 병원 갔다 왔어야 되는데. 아, 은서 엄마 데리고 왔단. 연준하고. 교수님, 둘째 형수님만 챙기지 말고 막내도 챙겨줘. 아유, 아유, 그러게. 고생하는데. 열준하고. 아, 어떡하냐. 새벽녘에 열 많이 났었어. 어떡해. 많이 아팠구나. 교수님 좀 신경 좀 써주셔야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어이구. 미안하다. 얼른다. 알았어요. 내가 물 떠올게. 한번 먹어. 형수님 오늘 올라와서 쉬셔. 왜 형님한테 쓸데없는 얘기 없대? 그 서운하잖아. 뭐 두째 형수님만 챙기고 실질적으로 네가 살림하고 그러는데 난 속상하지. 막 거기다 또 아프니까. 아, 하지마. 아, 이러지 마. 나 고생하니까 그러지. 야, 서방이 챙기지 누가 챙기냐, 이 사람아. 알았어. 인색하지 말고 그냥 해. 네. 그래, 고마워. 이렇게만 해줘. 애써 한다고 하지만 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는 명숙 씨.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진다. 다음 날 막내 동서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명숙 씨. 날도 덥고 동서도 보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가요. 사실은 핑계이긴 한데요. 그 요즘에 동서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어서요.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이제 하는데 제가 좀 관심을 좀 덜 보여준 것 같아서 나름 이제 많이 서운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어도 둘째 동서만 챙기는 모습에 막내 동서도 많이 속상하고 서운했을 것이다. 오늘은 막내 동서를 찾아가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다. 막내야. 네? 뭐 하고 있어? 바빠? 응? 아니, 안 바빠요. 나, 저기, 더워서 동서 좋아하는 냉커피 생각나서. 응. 안 먹어요. 왜? 더울 때는 시원한 냉커피가 최고잖아. 우리 집 슬러시 있잖아요, 우리 집 슬러시. 어, 왜 그러세요? 부담되게 이러지 마세요. 아유, 사랑하는 동서 힘들까봐. 괜찮아요. 응? 맞아요. 아니, 그래, 동서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 응? 응? 잘해요, 그러면. 일부러 와준 큰형님을 생각하니 서운했던 마음도 조금씩 녹는 듯한데. 동서 알지? 저기 둘째 동서는 타지에서 오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동서는 애가 믿고 의지하고 항상 이뻐하잖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믿거러니 하고서 그러는 거지. 동서 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앞으로 신경 쓸게. 사랑해 우리 동서. I love you. 아, 왜 이러세요? 형님의 마음을 알기에 결국 막내 동서도 웃고 만다. 유난히 행사가 많은 5월. 그중 어버이날은 5월 신신의 집안 행사 중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 오늘도 진두 지휘하기 위해 동서 내려오는 명숙 씨. 명숙 씨는 챙길 것도 체크할 것도 많다. 야, 푸른구나. 오늘 어버이날 꽃. 제가. 제가 없어? 아니야, 제가. 어. 뭐 줬어? 아버지 용돈 드렸어? 너무 이뻐. 아버지 용돈 드렸구나. 야, 나는 음식 줄게. 오늘 은서 엄마 용돈, 미리 엄마, 아버지 선물. 오, 이뻐. 어떡하네? 네. 잘했어. 어버이날엔 가족 모임이 있으니 이것저것 음식도 장만하는데. 그런데 요리하랴, 애보랴, 바쁜데. 배고프다고 칭얼대기 시작하는 아이. 급한 대로 만들던 음식을 주는데. 그래서 편잖아요. 누나가 배고프다는 아이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준 둘째 동서.
이때 집으로 들어온 큰 동서의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아버지 1번!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에 애들 먼저 챙기다니. 아끼는 동서라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큰형님의 호통에 풀이 잔뜩 죽었다. 베트남 한국 알던 것 같아요. 한국, 아, 아버지, 어른. 알아. 어른 1번. 네. 아빠 제가 이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많이 속상해요? 아유. 더 줘요. 응? 어, 더 주세요. 알았어. 큰 엄마 줄게요. 응. 엄마 속상해요. 큰 엄마 야단해서. 식구가 많다 보니 모든 규모가 남다르다. 식구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삼겹살을 좀 먹죠. 이 울타리에 사는 사람만 모여도 모두 12명. 웬만한 가족 행사는 저리 가라다. 어버이날이라고 매번 이렇게 챙겨주는 자식들. 이렇게 한 울타리에서 함께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마음이 흐뭇하다. 시아버지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니 뭐니 해도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아버지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고맙다.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둘째 며느리도 서툴게 마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많이 사랑한다. 한 집에서 정을 나누고 우애를 나누는 형제들. 한 지붕 아래 신씨 가족들은 함께여서 늘 이렇게 든든하다.